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0.4도를 비롯해 영천 7.6, 안동 4.9, 포항 1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기온도 대구 21도, 영천과 안동 20, 봉화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기상들은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3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의 우승까지는 이제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밤 대구에서 펼쳐진 6차전에서 삼성은 말 그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적처럼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홈런 2개씩을 주고받은 두 팀의 맞대결. 한국 시리즈 첫 1회 초 선두타자 홈런과 이번 시리즈 가장 무서운 상대인 최준석의 솔로 홈런이 있었지만 삼성에게는 채태인과 박하니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6회 말 채태인의 역전 투런 홈런과 7회 말 승부를 결정짓는 박하니의 석점포. 결국 승부는 6-2 삼성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분위기를 타면 연승을 잘 가는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운드에서 외국인 투수 벤데널크가 조기 강판됐지만 차우찬, 심창민, 권혁, 안지만, 오승환으로 이어지는 불펜은 안정감을 보이며 두산 타선을 효율적으로 묶었습니다. 네, 선발 선수 장원삼 선수입니다. 오늘 던지 선수 전원 대기고 내일 7차전 아주 기대됩니다. 제 생애 최고 기억 남는 한국 시리즈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꼭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 1, 2차전을 내줘 실망감만 가득했던 대구 구장에서 이번 시리즈 첫 승을 기록하며 3승 3패를 기록한 삼성. 결국 승부는 7차전까지 흘렀습니다. 과연 삼성이 역전 우승과 함께 홈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5만 원권의 행방이 수수께끼입니다. 은행에서는 엄청 많이 풀리고 있는데 좀처럼 다시 환수되지 않고 어딘가로 묻혀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6월 5만 원권이 첫 선을 보일 때부터 부피가 적어 쓰이기보다는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5만 원권은 유통되는 양이 적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3분기까지 풀린 3조 원 가량의 지폐 가운데 5만 원권은 45%. 올 들어 9월까지 발행된 5만 원권 가운데 금융기관에 환수된 것은 26.7%에 불과합니다. 아직 100장 가운데 70석장이 시중에 그대로 묻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를 통해 1조 3,618억 원의 5만 원권이 풀렸지만 다시 거친 것은 3,600억 원 남짓뿐입니다. 대구 경북의 환수율 26.7%는 전국 평균 환수율 48%보다도 크게 낮아 유독 대구 경북에서 5만 원권이 더 유통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국은행은 지역에 풀린 5만 원권의 절반이 농협을 통한 것이어서 농사용으로 많이 활용됐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영농자금 수수라든지 가축시장 거래대금 결제 같은 데 5만 원권 수요가 많이 들어갔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지하경제 규모가 커서 장롱이나 금고 속에 묻히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5만 원권 흐름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을 위한 학교법인 이사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직선제를 통해 대구대 총장 후보로 선출된 홍덕률 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할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전재단 측 이사들은 직선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총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치러지는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대구 경북 지역 수험생 숫자가 지난해보다 1,147명이 줄어든
6만 80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12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수능은 영어 AB형 선택에 따라 듣기 평가 문제가 달라져 42개 시험장이 A형 선택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에 첨단기기 반입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수능 당일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과 MP3 등 각종 전자기기 품목에 최근 시장에 출시된 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의 반입을 포함시켰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카메라 기능과 전화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시험 감독관들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다면서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킨 뒤 사전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